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트 2 개발자 노트 소개를 맡게 된 네오이츠 김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소개를 맡게 된 캠프스의 송경욱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개발자 노트 공개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개발자 노트 공개한 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유저분들께서 게임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거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세 번째 개발자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가로모드와 커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킬 컷싱과 조작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욱님, 먼저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스킬 컷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스킬 컷싱은 이전 가로모드와 카메라 뷰와 함께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출이 정말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바로 애니메이션 스킬 컷싱을 적용 중에 있고요. 아직 제작 중인 단계라 오늘은 이제 웰컴팩 캐릭터의 작화 중간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순서대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런 스케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컷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즈넷의 날렵한 몸놀림과 같이 이제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유저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퀄리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 중에 있고요. 또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셨던 하루에 한 번만 보기 등 편의 기능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 동작 중심으로 스케치되어 있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제 완성된 모습이 기다려지는 퀄리티의 컷신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무리 동작까지 다 보여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아, 풀 버전은 런칭 후에 이제 게임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 공개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짧게 보여드리는 형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동작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웰컴팩 외에도 메인 스토리의 주인공들의 스킬 컷신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스토리팩의 어떤 주인공 캐릭터들의 스킬 컷신도 살짝 보여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러면 커뮤니티 이상의 월드컵 이벤트에서도 1위를 차지한 유스티아의 스케치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스티아의 스킬 컷신 중에 일부 스케치인 거죠? 네네. 이렇게 스케치로만 봐도 벌써부터 멋진 것 같은데 완성된 버전은 얼마나 좋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작감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체험 때 많은 분들께서 조작감이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다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조작 쪽은 좀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이동, 그 다음에 터치이동, 그리고 대시 삭제까지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예정인 것 같은데 좀 순서대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자동이동은 아마도 다른 게임에서 많이 보셨을 시스템인데요. 필드 이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퀘스트에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게 목적지에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우선 실제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상관없이 퀘스트 지점까지 쭉 이동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을 같이 보시면 그 마을에서 전투맵으로 이동할 때에도 막힘없이 쭉 이동이 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맵과 맵을 연결하는 형태로 자동이동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동이동은 저희가 그 1월 사전체험 이후에 개선 작업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새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개발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고려하지 않았던 기능이다 보니까 다양한 맵에서 이동 노트를 시작하고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내비메시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담당자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직접 이동하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자동이동이라는 편의 기능이 좀 추가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더 많이 기대를 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RPG 이런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내가 직접 탐험하는 재미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편하게 원터치로 한 번에 좀 이동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반영해 주셔가지고 정말 빠르게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터치 이동, 터치 이동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 모드를 추가하게 되면서 조작의 다양성을 좀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었고 저희가 이제 키패드 이동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원하는 곳을 한 번만 터치해도 이동이 가능한 형태의 기능을 추가하고 변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영상으로 한번 원터치 관련된 이동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화살표, 녹색 화살표가 찍히는 구간이 이제 목적지로 터치한
영역인 것 같고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그 키패드 조작 없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로 모드에서는 이렇게 좀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작동에 대한 염려도 없고 이런 터치 이동을 넣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시 삭제, 즉 대시 버튼이 이제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대시 기능이 사전 체험 테스트에서 별로 이제 조작감이 좋지 않다, 대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유저분들한테 좀 많이 있었고요. 개발팀도 유저분들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이동 속도를 좀 빨리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좀 쾌적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대시라는 기능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우선 개선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대시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게임의 전체적인 템포를 지루하지 않게 조절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개선을 통해서 어떤 유저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플레이가 원활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은 미리 입수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어떤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재능 스킬이 추가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 네. 재능 스킬이라고 하는 캐릭터별로 이제 고유적인 스킬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셀리아의 스승인 이클립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스킬이 이제 포탈을 여는 형태인데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요. 포탈은 원하는 마법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스킬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마법진에서 마법진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클립스를 획득하고 나면서부터는 굳이 일반 마법진이 아닌 언제든지 마법진을 열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냥터에서 필드에서 전투를 여러 번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마을로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클립스가 있으면 이클립스의 재능 스킬로 빠르게 마을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스토리팩 다른 필드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런 편의성 때문이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클립스를 굉장히 빨리 플레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전 체험에서는 없던 캐릭터고 최근에 이제 쇼츠로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요. 인게임에서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사전 체험 테스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스토리팩까지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클립스는 저희 시나리오상 여섯 번째 스토리팩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클립스가 나오는 여섯 번째 팩 이외에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클립스를 해보려면 최소한 여섯 번째 스토리팩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도 보고 또 게임을 많이 플레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 경훈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동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동 방식이나 조작 개선한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면 정말 플레이 체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게임 개선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끝내기엔 조금 너무 아쉬운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만한 내용 없으실까요?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워낙 많은 개선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개선 작업도 있습니다.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이브 2D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도 캐릭터가 움직이기는 한데 캐릭터가 조금 더 생동감 있어 보이려면 원본 일러스트 외에도 추가 작업에 대한 완화가 좀 필요한 상태고요.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위해서 동작을 추가하여 일러스트를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일 루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생동감을 주고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재 일러스트들 외에도 추가적인 동작, 추가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일러스트를 새롭게 추가 제작을 해서 더 많은 동작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런칭할 때에는 어떤 모습, 동작, 포즈를 확인할 수 있을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경욱님, 오늘도 준비된 자그마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지난번에는 월페이퍼와 SD 캐릭터 키트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저분들께서 SNS 프로필에 사용 가능한 캐릭터 아이콘들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음원들과 SD 캐릭터 키트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공식 사이트와 각 커뮤니티를 통해 오늘부터 배포될 예정이므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 저희 디자인 키트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저희 새로운 디자인 키트도 음원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깜짝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4월 내로 무언가 새로운 소식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뭐 큰 거 준비 중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뭐 사실 유저분들이 저희 말고 다른 분 보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오는 무언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나오셔서 또 새로운 소식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고
다음에는 저희도 더 새롭고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개발전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모두 또 만나요.